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줄서기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줄서 있으면 괜히 눈이 돌아가고 나도 그 뒤에 줄을 서야 될까, 뭐 이런 이제 착각들,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줄서기, 줄 세우기에 길들여져 있는 이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아래에 있는 지하상가에 감자탕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먹으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줄 서지 마세요라고 그 이제 탕국 가게에 직원이 나와서 되게 쓴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안 비킵니다. 줄 서지 말라 그래도 줄을 섭니다. 왜겠습니까? 감자탕이 이제 시간마다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사가려는 사람들은 많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뒤에 이제 줄을 섰죠. 막상 이제 여러 번 가서 이렇게 그 감자탕을 사 먹었더니 그다지 그렇게 줄을 서서까지 먹을 정도였나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줄을 이제 네 번 다섯 번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억 감자탕인 거고 눈탱이 맞는 게 아니니까 그래 뭐 줄 서서 10분 20분 기다려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부동산 이제 분양 받는데 줄을 서서 4시간, 6시간, 8시간 기다려서 청약 넣고 당첨됐다고 정말 이렇게 10억 번 것처럼 좋아하고 이러는 걸 보면 좀 고민스러운 거죠. 뭐 정말로 이제 실거주 목적인 거고 돈 빌리지 않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샀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배는 아프지만 부자이고 능력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돈 없고 그냥 투기해가지고 시세차익을 벌려고 팔아서 돈 벌려고 욕심부렸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이제 걸려든 거죠. 제가 아까 감자탕 얘기해가지고 감자탕 사먹게 낚인 것처럼 그들은 이제 수억 원 이상의 이제 빚을 지는 이제 되게 고통스러운 이제 처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연끌해가지고 이제 감당 못할 빚지고 집을 산다 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거죠. 1%대 2% 초반대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는데 대출이 제가 계속 올라간다. 뭐 0.5% 1% 올라가서 별로 큰 충격이 없다 이러지만 실제로 이제 0.5% 1%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을 이제 감당하며 살라 그러면 아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대출 이자로 원금으로 200 내다가 300 내면 100만원 더 내는데 아이 고작 100만원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런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이 있는데요, 뭐 100만원 더 내고 나중에 10억 더 벌 건데 이렇게 개소리한 놈들이 있는데 놀아나면 이제 사기당하는 겁니다. 바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욕심부렸다고 당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걸려든 사람들은 고소득 중산층들이라고 하죠. 교수도 걸려들고 경찰, 공무원, 고위직도 걸려들고 무지하게 많이 당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번 시즌에 대거 당했잖아요.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자기 자식들까지 이제 노예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뭐 자기만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인 건데 자기 자식까지 인생이 파탄 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그 얼마나 이제 두려운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거죠. 앞으로 이제 한국도 무자비하게 소비가 급감하고 소득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비가 급감하면 내수가 망하는 거고 내수가 이제 망하면 뭐 이제 자영업자들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도미노처럼 우두두 무너지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나라 경제가 되게 경제 성장률이 뭐 2.5% 2.7% 이러니까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뭐 K푸드 K드라마 이러니까 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제 극소수의 정말 잘 사는 사람 빼고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힘겹게 어렵게 산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까불도 되고 뭐 되게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드러내다가 인생이 엉망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 이미 지금도 미친 놈들이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수입차 끌고 다니고 1억 2억 3억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1억은
10년 걸려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2억 3억은 20, 30년 걸린다라고 보면 맞죠. 근데 대출 왕창 내가지고 여유 부리면서 살아도 시원찮은 이 시국에 빚내가지고 빚에 허덕이며 살면 인생이 매우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며 살고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몇 년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개폭락할 것 같습니다. 왜 폭락하겠습니까? 왜? 이제 호가를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그런 시국에 계속 부자 됐다 그러고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집값 올랐으니까 수입차 사라 그러고 해외여행 가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꼬드기는데 이제 그런 수작질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진짜 힘들어지니까요. 월급이 안 나오고 가게가 이제 반토막 나고 가게 수입이 반토막 나고 이러는데 어떻게 삽니까?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게 죽겠는데 이제 부동산이 웬 말이고 주식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 배고파가지고 우는데 밥도 못 챙겨주는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서러워지고 서글퍼지고 되게 우울한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더 신중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뭐든 이제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무서워야 되고 겁내야 되고 어떻게 살지 대책 강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별가인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상당수가 사기꾼이죠. 너무 걸려들면은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겁나는 시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이 힘든 이 막막한 세상을 또 이렇게 적응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적응하고 내피하고 겁약하며 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많이 힘들다, 많이 막막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좀 더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험난한 시대에 가만히 있어도 돈 벌어준다, 뭐 자동이다 이런 개돌이 하는 이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정말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며 해야 될 것이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조급해하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내야 잘 견딜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